8만 원을 하려고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한 거야? 응. 근데 이 약 먹는 거 얘들아. 냉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어. 아빠 냉기면 싫어. 쉬어야겠어. 아빠 구두세야? 아빠 구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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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이네요. 오늘도 주방이야. 오늘 설거지. 어 뭐야? 아... 저 그냥 소파인 줄 알았어. 이 주정.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는지 몰랐어. 아니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안 치우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 아이고. 아기는 너무 예쁘네. 자기야. 어. 사인 들어가나요? 이렇게 보면은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아우 나 지금 등원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내가 애들 다 데려다주고 왔잖아. 여보 집안일 같이 하는 거라며. 지금은 아직 초반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해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워보도록 한번 좀 노력해볼게. 그렇지. 같이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애들 데려다주고 그리고 와서 좀 쉬고 그러고 나서 좀 청소 좀 도와주고. 이게 내가 할 역할 아니야? 아니, 너무 당신이 급해. 도와주려고 하면 벌써 다 치웠고. 아니,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잠깐만 해보고. 나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 어, 그런 소리 해? 당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애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나 없을 때 연습을 하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잔소리 하냐? 아. 아니 놀고 안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잖아. 안 그래? 오케이. 오 됐다. 깨끗하다. 아니 아 진짜 나는 난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야. 왜요? 뭘 봐? 봐봐. 애들 물을 먹으면 꼭 이렇게 반씩 남겨. 난 물이 제일 아까워. 물이. 그렇지 돈 주고 다 사는 거니까. 아하. 원래 사람들마다 이게 아까워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경환 씨는 지금 물이네요. 힘들어. 네. 자기 자리로 왔어요. 청소기 자기야. 청소를 이렇게 다 해주고 하면은 좀 실시간을 줘라. 아. 이게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여보. 나이 얘기하지 마, 여보. 어, 보통 얘기하지 마. 신체 나이는 내가 했지만. 애들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치킨! 뭐? 무슨 치킨 먹을 거야? 허리콘! 허리콘보! 어? 놀라통닭! 다르네요. 브랜드가 다 달라. 아, 이러면 새 집에서 시켜야 되는 얘긴데. 아, 얘네들은 진짜 며칠 전에도 치킨 시켜가지고 다 먹었는데 그 남은 치킨이 아주 냉장고에 있단 말이야. 아, 치킨이 아, 있어. 있네. 야, 얘네들은 아까운 걸 모르냐? 아, 아빠 힘들어. 하나로 통해서 먹으면 안 돼? 그쵸. 아, 세 마리면은. 아, 자기야, 그냥. 애들 먹을 때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엄마 이따 시킬게. 기다려. 아, 콤보. 아이들을 안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음식이 아깝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달 음식,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세네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아이들 그냥 이왕이면 맛있게 먹게 하자 이런 주의인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얘들아, 치킨 왔다. 오! 건들지 마라. 아빠 청소가 어디 있어? 브랜드별로 다 시키긴 했네. 어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 여기다 뿌려줄까? 아니면 여기다 뿌려줄까? 아이고, 어, 여기도? 와. 아, 그렇죠. 지금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지금 다 해서 8만 원이 나왔어. 어? 한 군데 배달비가 5천 원, 3천 원. 이거 한 번 시키는 데마다 5천 원, 3천 원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좀 통일하면 좋긴 좋죠. 근데 지금 요 얘기를 하기에는 애들이 조금 어리지 않나요? 그렇죠. 아예 개념이 없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죠. 먹기 전에 채워야겠다. 열심히 번 거라니. 알았어. 일단 시켰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8만 원을 하려고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한 거야? 응. 근데 이 약 먹는 거 얘들아. 냉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어. 아빠 냉기면 싫어. 쉬어야겠어. 응? 아빠 구두세야? 아빠 구두세야? 아빠 구두세야? 주식 대출. 와 이거.
정말 이게 최악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하셨으니까 일단은 대출을 최대한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모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자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너무 많네. 한 교육비를 지금 한 절반 정도? 근데 막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 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태권도랑 인라인 네. 스케이트 이런 네. 거 그런 거 딱 근데 그것도 네. 애들이 타고 싶어 하는 것마저도 네. 이제 줄이고 태권도도 줄이고 네. 내가 태권도 한번 가르쳐볼까? 강제저축을 시작을 하세요. 강제저축. 네, 적금이든 뭐든 이것저것 줄이면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은 저축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현숙 씨입니다. 아,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방송 이제 녹화를 가면은 대기실에서도 뵀었고. 아, 같이. 아하. 저 젊었을 때 살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딱하더라고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 상담 좀 받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애들 떡갈비 해주고. 고리골비인데. 바리바리 쌓았어. 이렇게 정이 많으세요. 이거는 참나물. 내가 이렇게 손질을 방금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이런 거 먹는 거. 아유, 귀여워라. 까꿍까꿍, 니엘. 할머니네, 까꿍. 애 아빠가 네네. 애기 좀 뭐 많이 봐주고 뭐 가사일 좀 도와줘요? 애기 아빠는요, 거의 진짜 안 하는 편? 아니, 애를 뭐 같이 낳는데 애가 와이프 혼자 다 보면 안 입으로 되지. 눈으로 하는 편? 아빠는 지켜보는 게 아빠가 해야 되는 거야. 잘 지시하면 되는 거야. 눈으로 사인으로 하는 편? 제가 오늘 오전에 네. 남편이랑 응. 재무 상담을 좀 받고 왔어요. 도저히 아~ 지금 살면서 답이 조금 안 나와서 너무 심란해가지고. 적금 드는 건요? 적금도 그냥 그 청약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연금, 연금 국민연금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연금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없네. 미래가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잘했다. 근데 이거 아주 잘했어. 갖고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심하게 한번 사고를 치고. 무슨 사고를 쳤어 또? 그 주식으로. 아 참. 그러니까 주식으로만은 1억을 날렸고 또 코인으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코인도 했어요? 네. 미쳤구나. 완전히. 그래서 순간이네. 그냥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믿구만. 갔다 왔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 타이밍 안 좋아요. 최경환 타이밍 안 좋아요 지금. 왜 지금 들어와? 눈치가 없다니까. 아유 눈치가 없어. 지금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고요. 멀리까지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아유 당연히 와야죠. 네. 제가 쭉 네. 우리 애기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와 우리 최양아 씨 문제 많다 그랬는데 이건 최양아 씨 문제도 아니야. 한 10배 더 많아요. 최양아 씨보다. 왜요? 저는 어머머 왜라니. 쓰는 돈이 없어요. 부친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아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백현숙 선배님 눈이 당황했어요. 자기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이래야 되는데 왜요? 왜? 나이가 지금 그 아내분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경제권을 준 지는 얼마 안 돼요. 그걸 미리 주셨어야지. 한 달에 용돈은 어떻게 쓰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는 대로. 용돈 뭐 하죠? 골프 가요. 지금 골프 칠 때예요?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고. 나가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이 30만 원 쓰는데 그렇죠. 지금 적금도 하나도 없으시잖아. 적금을 드셔야지. 예쁘 지금 이거 목욕권으로 넘어가요 이게? 목욕권으로 넘어가요 이게? 그리고 이 포도도 이렇게 비싼 포도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어? 이게 풀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좀 몇천이라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든든해요. 그쵸. 근데 지금 몇천 있어요 통장에? 없어요. 40부자야 그냥. 전 그냥 버는 대로 쓰고 있어요. 야 이거 그럼 잠이 와요? 잠 진짜 잘 자요. 남편은 8시간씩 꼭 수면 패턴. 낮잠도 자야 돼요. 애기야? 네 신생아. 아 저는 잠이 뭐. 네 저렇게 수면 패턴 꼭 지켜야 돼. 잠을 안 자면 생활이 안 돼. 그거는 정신 상태의 문제지. 맞아 맞아.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쓰고 계세요 두 분 다? 아니요. 쓰다가 쓸 게 없는 거야. 쓸 게 없어. 그게 누구고. 맞아. 그래도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가 한 달 지출이 어떻게 나가나. 가계부하고 일기장이 내 침대 밑에 가득 있는데 딱 꺼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 힘들었다.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 아 언제 나는 부자가 되지?
언제 나는 잘 살지? 아, 매일 엄마, 똑같은. 우리 부모님 좀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오늘 설거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다 그렇게 힘든다는 말만 엄청 써놓은 거야. 설거지하다 인생이 끝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힘이 된 것 같아. 되새김질로. 내가 그래, 이때는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럼 조금만 더 해도 돼.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한 게 우리 아이들한테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 뭐 용돈 좀 줘나 이 소리 안 해서 좋아요. 아하.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아, 이 집 식사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 주로? 저희는 먹고 싶은 메뉴를 아이들한테 제가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개별로 먹는 것도 좋지만 가족끼리는 같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게 식구지. 누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거는 잘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되게 알뜰하게 살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고기 했어. 네. 그러면은 닭을 다 하지 않고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2는 닭볶음탕하고 3분의 1은 그 다음날 닭죽을 끓여 먹어. 쌀로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부하고 호박이 있더라고요. 네. 하루는 두부 호박을 넣고 된장찌개를 해 먹어. 네. 그럼 그 다음날은 두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두부 넣고 그렇게 먹고요. 하루는 호박 나물만 이렇게 볶아서 먹든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하면 매일 메뉴가 달라요. 아하. 너무 좋은 매일 방법이다. 메뉴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면 대출도 금방 갚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구 선수는 홈런을 쳤던 사람은 또 홈런을 칠 수 있다. 제 신조가 그거거든요. 홈런 친 사람이 홈런 쳐요. 홈런 많이 쳐보셨죠? 아니요. 많이는 아니요. 홈런 타자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안타 타자. 홈런은 아니, 승리입니다. 안타 많이 치는. 그 안타도 괜찮아요. 네. 안타도 홈런도 멋있고 근데 안타가 더 멋있어요. 어떡해. 안타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다섯째가 태어나면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인생엔 은퇴는 없다. 아하. 은퇴는 없다. 죽을 때까지 파이팅! 일하다가 죽자. 이미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돼. 셋째, 넷째 운동회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한 일주일 몸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아침에 조깅하고 그래가지고 네. 1등하고 와. 20kg 쌀을 다 썼어. 회사도 자주 가셔서 다 오세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한 끼 먹이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